아니 모세 품도 있고 뭐 엘리야 품도 있고 많은 품도 많은데 왜 해필 아브라함 품이냐는 거죠. 이 본향을 생각한다.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자,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본인에게 셀프 또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아내를 애굽에 가서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들 통해서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성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기르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도 시켰죠. 318명의 용사들을 길러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날, 엘라산, 에람, 고임이라는 그 나라, 이 4대4 연합국 제 뭐 이 동네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져서 소돔, 고모라 이 왕들이 다 졌어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왕들이 져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그냥 인질로 데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요 위까지 데려갑니다. 저 윗부분까지 데려왔는데 데려가는 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듣고 여기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기르는 병사들을 데리고 요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급습해가지고 이 4개국 군대하고 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 병사 318명과 이 연합 4개국 군대하고 붙어서 이겨버립니다. 얼마만큼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롯은 물질 때문에 그리로 소돔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물질도 다 빼앗기고 인질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다 구해주잖아요. 자, 다음 아브라함을 주목할 점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할 점은 아까 훈련시키고 318명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아주 진짜 자기 셀프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그렇게 기르고 훈련시키고 사람을 양성하고 세우는 아주 그 일에도 상당히 아브라함이 역량을 잘 했습니다. 자,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믿고 맡겼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삭 결혼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사후 3년입니다. 한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라 죽은 그 이후에 3년에 아버지는 호렙이, 140세 된 호렙이 있고, 이삭은 나이가 40세입니다. 노총과. 집에 무슨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이제 뭐 아무런 말도 없고 뭐 저기 그 느낌이 오시죠? 그 집안 분위기의 느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짝을 구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느냐? 늙은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 그 집에 그 있었던 늙은 종을 하란에 보냅니다. 그 먼 곳까지 보내는데 그 이 종의 무익한 종의 자세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종이 나의 늙음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과 도련님을 생각하고 나의 늙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종됨을 생각하면서 출발하잖아요. 그 먼 곳까지. 그래서 나의 늙음, 나의 가난, 나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항상 거부하죠. 내 생각이, 내가, 내 중심이 가치관이 있다 형성돼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 늙은 종의 어떤 그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늙은 종을 보냈는데 주인과 도련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데려왔는데 아, 나 이 사람 아닌데, 이 스타일 내가 아닌데. 그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낼 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야, 키는 대충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냅니다. 근데 왜 보낼까요? 같은 마음, 같은 눈,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 늙은 종하고, 그 아브라함하고의 얼마나 오랫동안 친교와, 오랫동안 대화와,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눈, 한 눈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데려온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가 다 만족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집에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그 결과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열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열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어떤 뜻으로 일을 하느냐가 곁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늙은 종의 어떤 비유로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175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은 특징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란이라는 그 고향 한 번도 안 돌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며느리 구할 때도 자기가 안 가잖아요. 저기 늙은 종을 보내고 자기는 갈 수도 있는데 안 갔잖아요.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왜? 본향을 사모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뭐 바로 그런데 뭐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이 어딥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그 본향, 그 가난, 그 땅을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을 나중에 그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았다고 그죠. 아니 모세 품도 있고 뭐 엘리야 품도 있고 많은 품도 많은데 왜 해필 아브라함 품이 나는 거죠. 이 본향을 생각한다.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 품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걸 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품에 뭐 안기게 해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라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언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살아있을 때 말보다도 죽을 때 한마디가 살아있을 때의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도 더 강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그 롯하고 관계, 그 분리되는 그 관계 가운데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땅 밟아라. 밟는 땅 내 싹 다 줄게. 땅 다 줄게. 했어요. 얼마나 백지 수표를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내 같으면 아침 밥 먹고 이제 뛰잖아요. 이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막 그 사람이 해질 때까지 돌아와야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엄청 멀리까지 갔다가 막 돌아오다가 그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심장마비로 탁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이 묻혔는데 3평.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3평밖에 안 됩니다. 그 결론일 거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톨스토이가 크리스찬 이것도 기독교 작품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완이에요. 이 땅에 대한 욕심,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리 백지수표를 제시했는데 아브라함 그때 행동이 어떤지 압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찾고 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유언이 뭐냐면요. 자신의 묻음을 헤브론 마물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뜻이 잘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사진이 아니고 지금 현대 사진입니다. 현대 지금 헤브론 마물의 막벨라 굴이고요. 이 헤브론의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지역 이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통 명사로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물에라는 뜻은 뜨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인보다는 이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온통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땅 주겠다 뭐 이런 거 뭐 진짜 이해 못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하나님 이 마물의 막벨라 그 굴에 묻힌 그 자체가 유언으로서 그 후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후손에게 주는 얘들아 땅 얻는 거 아무 소용없다. 땅 이 땅에서 땅 얻는 거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다가 와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엄청나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유언인 거죠. 그 막벨라 굴, 마므레, 그 헤브론 땅.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그 장소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장소가 주는 거예요. 장소, 예? 말, 사람 중요하다고. 장소가요. 기도도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장소가 중요합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 거기서 기도. 하나님 그곳에서 기다리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장소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낳고 이스마엘도 낳았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엄청난 이슬람의 어떤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낳은 거죠. 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합니다.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인정합니다. 아버지라고 보는 거죠. 거기는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유대교도 아브라함 인정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 인정하고 가톨릭 다 아브라함 인정하고 진짜 유일하게 전 종교에서 이렇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구상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했던 게 지금 딱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